예천의 고지도 지도 속의 예천 특별기획전은 당대 사람들의 시간과 공간 그리고 삶과 문화가 담겨있는 고지도와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 지역 예천의 역사와 문화 변화사항을 살펴보기 위해서 기획되었습니다. 예천은 봉황과 관련된 지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봉황은 태평성대에만 나타나는 신령스러운 동물입니다. 그런데 예천의 주산인 덕봉산의 형국이 봉황이 날아가는 형국이라고 합니다. 봉황이 있어야지만 이 지역이 태평성대하기 때문에 조상들은 봉황이 날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봉란, 즉 봉황의 알을 인공적으로 조성해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의 풍수지리적인 인식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팔도 여지도란 지도가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읍지가 그려져 있는 부분은 부금내 아래쪽에 바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바위가 바로 봉황의 알, 봉란을 그려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봉란은 여지도를 비롯해서 팔도 여지도, 지승, 그리고 대한지도에 봉란이 그려져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지도는 술의 여자에 땅지자를 쓰는데요. 땅 위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수레에 담는다는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박물관, 그리고 상주박물관, 안동시립민속박물관, 옛길박물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등에서 자료를 받아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유물은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서 이미지를 받아서 전시를 한 유물이고요. 이 지도는 그 보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도로의 중요도를 따라서 대로와 중로, 소로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읍지를 중심으로 대로는 적색, 중로는 황색, 소로는 청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의 위쪽에는 예천의 그 세곡이라든가 민호 이런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